장작 그러면 조용한 애들은 어떡하냐? 조용한 애들은 조용하게 수업을 해야 된다. 응? 지금 선생님들 유인물 중에 A4로 된 거 있어. 사실은 이 만화, 15컷의 만화가 흥용호를 퇴임 후에도 이렇게 강사로 나설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94년도인데, 94년도에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중학교, 여중으로 발령이 났는데, 한 여학생이 한 시간 내내 볼펜도 들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좀 무서워.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죠. 아무튼 성격이네요. 교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저를 쑥 쳐다보시면서 딱 한마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해. 아, 네. 근데 그걸 우연히 제 옆을 지나갔는데 연습장이 펼쳐져 있어서. 언뜻 만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봐도 돼요? 네. 와, 만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왜냐? 만화를 잘 그리는 애하고 못 그리는 애하고 아주 손쉽게 구별되는 게 눈이에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얘 그거 보세요. 눈이 다 늦었다. 얘가 수준에 이미 도달한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야 너 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로 표현할 수 있겠니? 그 다음날도 이거 그려왔어. 그럼 고등 남고에 있다 여중 오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찍찍거리냐?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요. 근데 이걸 나눠주는 순간 당황해서 교실 안에 시계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 이거 푸느라고. 제가 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얘네들이 나하고 좀 다르구나. 학습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들에게 과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외지 말고 표현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진짜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심지어는 이런 가사까지. 애들이 이거 보기 저게 영어 숙제야? 실화냐? 야, 이게 무슨 영어 숙제냐 그랬더니 아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 하나 숨어있다는 EXTINCTION 익스틴션 멸종 그래서 공룡의 멸종이라고. 이게 근데 수능평가 5점짜리였거든. 그러니까 실화냐 하는 거 미술 숙제여도 최소 20점짜리는 될 텐데 그 얘는 도대체 왜 이걸 했을까? 좋아서 재밌고 좋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만화 그린 그 아이를 무기력하다고 보았던 거잖아요. 그 아이 속에 천재성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애는 뭐냐? 에휴, 이 수업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을 가장할 뿐입니다. 학교에 나오신 분 중에 무기력한 애는 없어요. 걱정하지. 저런 수업을 원하는 애들은 그리고 그게 좀 더 발달하니까 그 어떤 미대를 가려는 애가 고2 때 저한테 배웠던 애인데 그 뒷면입니다. 선생님도 추천서서 주실 수 있어요? 그죠? 미대 추천서를 영어선생이? 근데 제가 송주마 당연히 써주마. 왜냐? 저는 훌륭한 수행평가는 평생 보관해야 돼.
실물입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남녀평등이 단어의 주제일 때 이 아이가 남자도 이제는 가사를 하고 육아를 해야 돼. 얼굴 표정 보세요. 남자 선생님 얼굴 표정 보세요. 어때요? 너무 먹고 보여요. 그 제가 추천서 그렇게 써요. 이런 추천서 보셨어요? 그림 다 들어가 있어.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할 수가 있다. 그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교사가 매 눈을 가져. 얘는 도대체 어디서 놀고 있지? 그걸 봐요. 한 해는 그 페이스북에 자살과 이래가지고 비상이 걸렸어. 교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참 뭐 학교 위원회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뭘 봐요. 얘는 밤새 만화 그려. 그리고 올려놓고 새벽에 잠들어서 6교시 들은 날은 6교시 끝날 때쯤. 7교시 들은 날은 7교시 끝날 때쯤 와서 리클래스에 가 있다가 종침은 교실 들어가서 종례만 하고 집에 갔어. 2년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만 했어. 근데 제가 얘 만화를 그니까 제가 내려받아서 그 영상, 비디오 쇼로 영상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거야. 야, 미술 중학교가 있으면 얘가 몇 등 할까? 애들한테 결코 그 어려운 결정하지 말라 자존감을 채워주면 애들이 그 힘으로 살거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애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냐? 공교육이 무기력한 거지. 얘네들에게 미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기회를 주면 정도 10등 아니면 되지 않을까. 추천서. 근데 추천 이거를 저 첫 시간에 나눠주고 수업 첫 시간에 나누고 얘들아 선생님 수행 평가는 다양한 여러분이 제안하게 돼. 여러분이 잘하는 거 몸이 몸으로 표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몸으로 표현하는 건 무엇이든지 여기 수동태창가를 보여주고요. 보여주고 아까 보여주면 또 이렇게 그런 애들은 저걸 또 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천호중학교 2학년 하반 애들이 하반이라는 그 하반에서 중반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끝까지 끊었는데 얘네들은 사실 영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그림의 취미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너희들은 영어 학습자료 제작단이다. 이름도 거창해. 학습자료 제작단. 그리고 얘네들이 꼭 제가 작품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작품 하나당 하리보 한 봉, 미니 한 봉. 큰 거가 안 되고 하리보 미니 있잖아요. 네, 하리보 미니 한 봉씩. 그래서 굉장히 작지. 선생님 그 나이스의 성적 비교라는 탭을 눌러보신 적 있나요? 어디? 어떻게 활용해 보셨나요? 학생이 제가 가르친 학생이 있었는데 그 2학년 때에 비해서 좀 지속적으로 올라서 궁금해서 그래서 검색했습니다.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그냥 정확히는 이것저것 누르다가 됐다 해가지고. 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박수 좀 주세요. 아 책 무슨 책까지 주세요? 저는 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기서 주셨잖아. 저번 주에 경품 받으신 아니, 선물 받으신 분만 그 책 필요하다고 다른 책들이고요. 나머지 책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예. 제가 하나 드릴까? 뭐 드릴까? 저는 교사인데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했더라? 그
네. 저도 이제 네, 라이스 들어가서 성적 비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이라고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지필 평가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아이들 리스트가 반별로 쫙 나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 있죠? 성적 향상상 해가지고 도장 빵 찍지 않고 도장 이게 빨간색잖아. 표 안에다가 영어 교사 송영호의 인 탁 지기까지 해가지고 성적 향상상을 줬어. 그래야 하반 애들이 언제 한번 상 받아보지. 걔네들이 언제 상 받았고. 성적 향상상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에 16명이 성적이 올라갔어. 그건 시험이 굉장히 기말고사가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죠? 16명이면 한 학년 전체가 2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6명만이 지필성적, 그것도 지필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그중에 15명이 제가 가르치던 하반. 많이 놀랐어요. 애들도 많이 놀랐어요. 이런 식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는 수업이 참 마땅하구나. 좀 정말 들어가면 그 막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참 냉랭한 반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음악 틀어주고 이걸 창작하게 하는 거예요. 만화 그리 보세요. 요거 이제 원급이라고 As Delicious As. 뭐 요거는 요거만큼 맛있다. 아, 이렇게. 요거는 as tall as. 하반 애들이 또 not as strong as. 민재는 진호는 민재만큼 뭔가 힘이 세지 않다. 이거 하반 애들이 다 하시면 괜찮아. 그럼 이제 할 때 음악 틀어줘. 그리고 관심 뭐 그런 말들. 그런 반에들은 그런데 그런 데서 편안함을. 그리고 저는 콘텐츠 얻고 됐지 뭐.